인듯해요. 민트 빼고. 저는 보라. 맞아 맞아. 류진이가 맨 처음에 자기 소개를 애기 목소리 제 파트를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안 들려요 잘. 아, 네 알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방송을 해봤습니다. 네. 아니 치즈김밥 아니신 것 같은데요. 치즈김밥. 치즈김밥. 치즈김밥 그렇게 잘 모르네. 치즈김밥. 아니 어떻게 치마가 이렇게 이렇게 언니가 치즈김밥이랬습니까? 김밥? 뭐 언제 그러셨어요? 치즈김밥. 치즈김밥. 어 약간 비슷했다 방금. 치즈김밥. 어 다. 치즈김밥. 치즈김밥. 치즈스. Hi, hi guys. 아 외국인인가 봐요. Yes, yes. 그럼 자몽이 영어로? 자몽. Hi, nice to meet you. I'm 황자몽. Thank you. Ah, hi. Next. 그럼 말한다. 피, 피. 피나고 싶냐? 아. 아! 뭐야? 언니가 아를 하라는 거야? 아. 아, 재밌네요. 네, 자 그러면 다음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마피아 노래 너무 좋아요. 나는 그 개인적으로 멜땡으로 바로 들었다고요. 데뷔 헷갈려 헷갈려 헷갈리겠지 너. 네, 노래 형편은 참 형편없지만 예, 팬심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아 일단 제가 메시지를 드린 이유는 우리 유나 씨께서 저를 예능 롤모델로 꼽아주셨다고 들었어요. 세상에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 혹시 우리 있지 멤버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호구들의 감방생활이라는 그 마피아 찾는 프로그램에 나오셨었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때 기억에 우리 멤버분들이 굉장히 게임도 잘하고 특히 유나 씨는 축구도 잘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쵸? 학교 다닐 때 또 운동을 하셔가지고 그때도 보면서 막 참 밝다, 맑고 참 소위 말해서 저렇게 잘 나가고 있는 걸그룹인데도 굉장히 겸손하고 예의 바르고 그래서 그때 기억이 너무 좋았는데 아, 또 이렇게 저를 롤모델로 뽑아주시다니 제가 다 너무 감사해서 예, 좀 감격스럽네요.